계획했던 이끼 터널에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위기가 찾아왔다. 기름이 없다. 정확히는 한 칸 남았다. 사실 출발 전 동선을 짤 때 이끼 터널 도착 전에 나오는 주유소에서 주유할 계획이 있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었다. 뜨끔했지만 그때는 연료 게이지가 몇 칸 있었기에 강행했다. 이끼 터널 도착 직후에는 연료가 한 칸이 되었다. 황급히 정차를 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주변 주유소를 검색해본다. 다행히도 단양 읍내가 근처이고 대략 5km 거리에 주유소가 있다. MSX의 연료 용량은 5.5L, 공인연비는 62.7km. 게이지가 깜빡이기 시작할 때 가득 주유하면 5L가 채 못 들어간다. 즉 게이지가 깜빡일 때도 1L가량이 남아있어 못해도 50km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현재 캠핑 장비를 싣고 있어 평소보다 무거우며 단양 특유의 오르막산길, 커브길이 많다는 점, 헬리회생이 지구와 가까워지며 받는 영향,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내가 갈 수 있는 남은 거리는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할 수 있는 걸 한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주행에는 망설임이 가득하다. 자꾸 멈추면서 봤던 지도를 보고 또 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잘했다. 바이크에 밥을 줬으니 인간에게도 밥을 줘야 공평하다. 주유 후 여유가 생겨 읍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현지 맛집을 찾아 헤맨다. 실패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식당이 안 열었거나 1인분을 주문하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곳들이다. 대강 편의점에서 먹고 건너편 강가 벤치에서 휴식을 취한다. 전망도 좋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나 보다. 눈으로만 즐기자.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단양에는 단양 8경이라는 여러 절경이 있는데 그중 제1경이며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도담삼봉이다. 바이크 입장료는 1,000원이다. 주차장 한쪽 다른 바이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주차를 한다. 날은 매우 더웠고 햇빛에 저항하기 위해 무장을 했다. 영락없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착한 사람인 것 같다. 상가는 잘 개발된 관광지 느낌인데 주차 공간이 넓고 관리하는 지자체 직원들도 여럿 보인다. 어릴 때 가던 국립공원 매장 같은 분위기가 있다. 본격적으로 도담삼봉을 둘러보기 앞서 이미 그곳을 보고 있던 브론즈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킹메이커 삼봉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도담삼봉의 경치를 좋아해 자주 찾았다고 한다. 도담삼봉에는 왠지 정선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홍수로 인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도담삼봉이 단양으로 떠내려오자 정선 사람들이 원래 우리 것이니 세금을 내라고 했다. 이에 어린 정도전이 삼봉은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주고 있으니 정선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 당연히 산에 옮길 방법은 없고 할 말이 없어진 정선 사람들은 이후로 트집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원봉사자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그들에게 감사한다. 나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다. 도담삼봉 하류에는 마찬가지로 단양 8경 중 하나인 성문이 있다. 성문 오르막 전에 작은 광장과 무대, 그리고 정체불명의 덩어리들이 많다. 위에서 내려다보기에 각도도 안 맞고 가독성은 떨어진다. 일회성 행사에 사용하고 방치된 건가? 오늘도 궁금한 게 늘어만 간다. 200m. 가깝나 보다. 가파르다고 한다. 중간에 팔각정이 있다. 도담이란 지명은 섬도, 못담,
즉 호수에 떠있는 섬이란 뜻이라고 한다. 현재는 충주댐 완공 이후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긴 상태라고 한다. 검은 유광 선글라스의 알이 사슴벌레 등딱지 같다. 이곳에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했다. 성문 가는 길은 거리는 짧지만 길이 험해 이런 계단이 없으면 접근이 어려웠을 것이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만 나무에 가려져 카메라에 제한된 화각에 성문이 잘 담기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뼈가 근육에 덮여있듯 나무뿌리가 얽히고 설켜 오랜 세월 성문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다. 나무뿌리, 잘했다. 아무튼 성문은 이런 느낌이다. 어제한 운동의 근육통이 이제 올라온다. 단백질과 수분을 보충해 주도록 한다. 짐을 다 싸고 출발하려는데 관리직원 한 분이 얼음물을 주시며 전국 일주 중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단양에 캠핑하러 왔다고 설명드렸다. 그분은 시티베스트 오너였고 경광봉을 들고 주차장 내를 바이크로 돌며 차량 관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김하병 같아서 멋있었다. 물은 몇 번 거절했지만 끝내 챙겨주셨다. 에너지를 잔뜩 받고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